안녕하세요. 행복을 굽는 남자 오래띠입니다. 제가 이렇게 투잡하고 잠을 많이 못 자는 건 다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와중에도 거의 매일 쉬지 않고 장사 공부를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뭐 유튜브 채널 보거나 이럴 시간도 거의 없거든요. 퇴근 시간에 집에 걸어갈 때 그 전주 오원집 사장님하고 거의 통화를 매일 하면서 장사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많이 해주시는 게 아니라 거의 정말 여러 이야기? 그 가게의 이야기도 해주시고 뭐 앞으로의 이야기나 유통이나 뭐 상권에 관련돼서도 경험담도 그렇고 정말 많은 이야기를 거의 매일 하루에 뭐 많게는 1시간 가까이도 통화를 하고 집에 걸어가는 길에 1시간 넘어가면 집 앞에서 이제 막 통화할 때도 있고 아니면 걸어가는 길에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보통 이제 장사 이야기를 거의 매일 하는데 뭐 야채값이 폭등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뭐 무궁무진해요. 주류회사부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정말 들려주세요. 아마 정말 많이 바쁘실 텐데 정말 제가 진심으로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 이제 동생 같다고 생각해 주시면서 정말 저한테 많은 정보와 지식을 공유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저도 도움이 어마어마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정말로 제가 지금 막 잠을 자야 되는 시간에 굉장히 쫓겨 있는데 어차피 퇴근 시간은 걸어서 가야 되거든요. 버스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 전화로 어차피 집에 걸어가는 시간인데 거의 한 달 넘은 것 같아요. 거의 전화를 거의 엄청 자주 하는데 불필요한 이야기는 거의 안 해요. 거의 사업 이야기가 거의 항상 줄을 이뤄요. 저한테 저도 궁금한 것도 많고 저한테 해주고 싶은 장사를 워낙 오래 하셨으니까 저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도 워낙 많으셔서 그런지 정말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세요. 정말 느끼는 것도 많고 공부도 많이 되는데 그게 앞으로 제가 사업을 하는데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고 나중에 다 보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잘 돼야죠. 정말로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관심을 갖고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제 가족을 위해서도 잘 돼야 되는데 제가 또 통화를 하면서도 굉장히 저 역시도 즐거운 부분이 제 주변에는 잘 사는 사람이 없어요. 다 힘들어요. 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 뭐 다 고만고만 합니다. 저도 다 뭐 끼리끼리 뭐 유유상종이라 그러잖아요. 뭐 보통 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사귀고 살겠죠.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제 주변엔 부자는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뭐 비슷비슷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뭔가를 이루고 싶다거나 뭔가를 이야기하면 다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어주세요. 물론 제가 뭐 행동이 뒷받침하지 못하는 행동을 보여서 뭐 못 느껴서 그런 것들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보통 그냥 제가 뭐 저 나중에 이런 거 하고 싶습니다 하면 조금 철이 안 들었네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부모님도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세상이 그렇게 쉽지 않다. 아 뭐 세상 쉽게 안 봐요. 예. 그냥 제 생각은 요러요러 합니다 이렇게 갖고 있는 건데 오원집 사장님하고 통화를 해보면 정말 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길을 못 걸어봤기 때문에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 제 주변은 다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월 1000만 원 버는 거요? 말도 안 돼요. 제 주변에서는요. 제 이야기하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 이런 식이에요. 저는 철학관 갔더니 뭐 사업하면 안 되는 사주고 돈 뭐 많이 못 벌고 뭐 관상도 뭐 별로 안 좋고 예. 그런 게 뭘 의미가 있다고 뭔데 그게 제 운명을 좌지우지합니까? 뭐 그런 걸 무시하고 싶진 않아요. 오랫동안 그런 거고 존중합니다만 그거대로 살고 싶지도 않아요. 뭐 관상만 봐도 뭐 귓볼 두꺼우면 좋다면서요? 손금? 저 손금 개판이에요. 뭐 그런 걸로 보면 귓볼도 뭐 두꺼운 게 좋다고 하잖아요. 돈 많이 번다고. 궁금한 게 그 빌 게이츠는 뭐 여기에 소세지를 하나씩 달고 다니나? 아니잖아요. 비정상적인 그게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 그래야지 말이 맞는 거지 그런 것들이. 안 그렇습니까? 근데 좀 없는 사람들이 그런 거에 의지를 좀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걸로 위안을 삼으려고 그러고 거기서 조심하라고 하고 뭐 돈 주고 뭐 하면 안심하고 조심해서 나쁠 거 없다지만 저 그런 거에 크게 의존하는 성격은 아닌데 아무튼 제 주변은 다 거의 불가능으로 봐요. 그런 부분들이
어렵죠. 성공하는 게 어려운데 불가능하다고도 저는 안 보거든요. 근데 그 주변에서 성공하신 분들, 제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의 이상적인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제 주변에 이제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다 유튜브로 인연이 닿은 분들이에요. 이제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만나고 이야기하고 듣고 희망을 얻어요, 희망을. 나도 할 수 있겠다. 공부하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실제로도 많은 공부도 되고, 너무 많은 도움을 주시고, 지식적인 부분에서도. 정말 친동생처럼 생각해 주시고,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유튜브에서 저에게 댓글로 남겨주시는 분들도요, 저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되는데요. 다 안 된다고 해요, 제 주변에서는. 다 안 좋대요. 할 수 있어요.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그렇게 저 허무맹랑한 뭐 제가 삼성을 세우겠다, 삼성 이상에 가는 회사를 세우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죠? 그래서 열심히 할 거고 이렇게 굉장히 제가 뭔가를 이야기했을 때 그걸 또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진정성 있는 대답을 해주시고 충분히 모든 것들이 가능성이 있다,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희망이 많이 됩니다. 희망을 얻습니다. 물론 지금 이 상태로는 이제 제 주제를 어느 정도 조금은 알아갈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많은 걸 듣고 하다 보니까 장사가 얼마나 더 어려운 줄 알고 준비 잘 해가지고 계속 공부도 열심히 하고 책도 많이 봐야죠. 투잡을 오래 어차피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공유하면 남는 시간에 틈틈이 제가 투잡을 통해서 얻는 건 하나예요. 병만 얻은 게 아니라 이제 시간을 어느 정도 조금 더 효율적이게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시간적인 개념이 좀 강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잠은 저는 뭐 한 7시간만 자도 충분할 것 같고 그 외에 남는 시간은 정말 이제 저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체력을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해봐야겠죠. 네, 해서 이제 앞으로 제가 공부해 나가는 거, 제가 생각이 바뀌어 나가는 부분 같은 것들도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유튜브로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을 뭐 한 권을 만약에 제가 읽었으면 그 책도 소개도 하고 이 책을 읽음으로써 제가 어떠한 생각을 했는지 어떤 부분이 나아졌는지 뭐 다 말씀드리면서 이 모래띠라는 사람이 어떻게 성장을 해서 어떻게 가게를 오픈했고 어떻게 잘 되거나 혹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망했거나 끝까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루한 시간이 되겠지만 제가 가게를 준비하고 오픈하는 데까지 그래도 매일 저는 올릴 거고요.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제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항상 정말 많은 위로와 도움이 돼요. 진심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날 더운데 모두 진짜 건강 조심하시고 너무 더워요. 네, 진짜 건강 챙기세요. 여러분 모두 시원한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십시오. 감사합니다.